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또 내가 이 삶을 사는 게 바른 삶을 사는 건지 가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럼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정말 디딤돌이 되는지 아니면 거침돌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차하는 순간에 복음의 디딤돌도 될 수가 있고 또 복음의 거침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쓰이면 디딤돌로 유용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교와 교회의 디딤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거침돌로 책망받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부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 3년에 걸친 공생애를 결산하고 준비기 공생애기를 거쳐서 제3국면 즉 십자가 고난으로 향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은 선지자를 죽인 그 고난의 장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또 자발적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은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큰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과감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으나 공생애를 마치려는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집요하게 십자가 구원의 행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앙 행로에서 가장 큰 시험은 첫째가 자기 자신의 문제요. 둘째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안정의 시험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거침돌이 되는 아픈 실패의 원인과 사탄의 집요한 전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디딤돌로 인정받고 바로 또 거침돌로 책망받게 되는 그 동기와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난 후에 장차 있을 십자가와 부활의 순환 예고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의회 산헤드린 구성원이 되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아로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죽을 것을 빤히 알면서 그 길을 간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로 나를 사랑한다면 참으로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함께 갈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반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고 교회 디딤돌이요 천국 열쇠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주님 십자가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주님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칩니까? 그리고 저에게 저의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만류한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로막았으나 그 내면적 동기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중심의 야망 때문이요. 이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그리 마옵소서란 그 말씀을 갖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그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몸에 어떠한 위에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제자로서 스승의 신변을 염려하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은 인간적인 동정심만이 있을 뿐 스승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성도들은 인간적인 연민을 냉정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인간적 연민은 값싼 동정일 뿐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 그 자신을 위해서나 결코 좋은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면 그 고통이야 매우 크겠지만 그 영광과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인간적 연민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의 그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기심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라는 그 베드로의 말은 현재 상태가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현재 상태가 그런대로 좋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을 위한 말이지 주님을 위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꾀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진취적인 기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장차 십자가 순환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만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호된 비난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단에게 이용받은 도구, 즉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까이 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꾸짐은
단순히 사단의 도구가 된 베드로가 예수의 시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헛된 생각이 예수가 추구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이 되므로 그 길에서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요구로 볼 수 있는데, 제자란 여러분이 알다시피 따르는 존재이지 뜻을 거스리고 이끄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즉 거침돌이다. 이 말씀이요. 이것은 사단이 예수를 결코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으나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묘하게 덧을놓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지금 그를 다른 종류의 반석, 즉 장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한 바대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고 예수가 순환의 현장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는 철저히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세속적 관점에서 예수의 순환 사건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예수에게 크나큰 수치와 장애를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괴계를 아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거침돌이 되므로 실제는 사탄의 대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은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이나 골고다까지, 보통 사람들은 물론 성자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전에도 어디에도 누구에게나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로막고 거룩한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이기심을 못 버리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믿지 못할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는 성경, 나름대로 생각한 메시아관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결국 자기 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어떤 때는 섭섭하고 화가 나는 노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같으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 뒤로 물러가라의 원뜻은 내 인도자가 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는 수종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질러 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워 거침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착각의 작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지시는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그것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린다고 한다면 생각, 내가 남을 유혹하고 내가 남을 시험들게 하고 남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탄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곳에 시험의 여지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탄은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고 장차 올 영광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게 하고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든 것은 자기 영광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중한 말씀을 알아듣는 그 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하고 덮어놓고 자기 말만 하다 거침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픈 경험을 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너만 죄인이냐? 다 죄인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한 번만 죄지어라. 회개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를 비워서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앞서가는 지나친 열심, 주님 일에 방해되는 걸림돌의 행위,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 비신앙적 행위, 또한 사람의 일에 집착하는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안일주의, 현세주의를 경계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의 뜻을 쫓아 헤아려 깨닫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 거침돌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